저는 매력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춤출 때 되게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연구를 많이 하죠. 제가 췄을 때 저의 몸에 제일 맞게끔 하는 것 같아요. 12월의 아티스트 아이들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메인 댄서 수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춤들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되게 즐겨하는 이 분야에서는 내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약간 와인 같은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단장님께서 저의 특유의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춤을 출 때 와인이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와인이 잘 어울린다고 하셔서 네, 해봤어요. 해볼까? 저는 재즈 댄스를 제일 첫 번째로 배웠습니다. 저희 엄마가 보냈어요, 저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배워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꼭 가수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긴 했어요, 제가. 가수라는 꿈에 대해서. 잘했냐고요? 네,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스트레칭도 잘하고 되게 유연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유연하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몸을 안 풀거든요. 너 몸 원래 안 풀잖아. 방송용으로. 안 되는 동작들이 좀 많아요, 지금. 1, 2, 3, 4. 아니, 다리 모아주고 호. 엔, 엔. 시선 오른쪽. 그렇지. 호만 잡아주고. 호. 잡고 엔. 괜찮아? 아니야. 포, 파. 엉덩이 내려주세요. 엉덩이 괜찮아요. 파. 시. 파. 시. 떨어져요. 세. 네. 돌려서. 하루 종일 걸려요, 저는. 다음날이 돼야 좀 생각나는 정도? 당일날은 절대 못 해요, 저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내요. 그냥 다 못 해온 상태에서. 그러면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요, 그 안무를. 그러면 그 다음날에 신기하게도 외워져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진짜로. 한 번만 해보고 음악 맞춰볼게. 보이세요? 그럼. 가리죠? 나 가려요. 그건 극복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데뷔 초라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2년이 됐잖아요. 똑같아요. 심해지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절대 이게 안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못하겠어.
저희 멤버들이랑은 괜찮아요. 근데 또 멤버들 보는 앞에서 춤을 춘다. 그건 또 부끄러워요. 안 돼요, 그건. 저기 전설 씨의 디테일이에요. 진짜 별로였어요.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미 수업이 시작한 상태였어요. 아, 나 쏜 사람들 너무 많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문 앞에 계속 서성거렸어요. 울 뻔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집에 갈 뻔했어요. 근데 그 쌤이 저를 발견하시고 붙잡고 들어갔어요, 저를. 기본기를 배웠어요,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원곡을 제가 너무 떨리는데 저희 네버랜드가 정말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린 힐의 마가린?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는 마리안 힐님의 가릿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안무가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엄청 많이 내주셔가지고 쇼파를 처음에 이용한 안무도 있고 프레쉬를 사용해서 저를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안무도 있고 테이블을 사용하는 안무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그 다리로만 해서 춤을 추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언니들과 함께 그 부분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맞추느라 힘들었거든요. 막 그런 건 해요. 막 뭐 차에서 이동할 때나 뭐 자기 직전에 제가 하는 곡을 들어요. 듣고 상상을 해요. 그 표정이나 뭐 그런 분위기에 맞는 느낌에 맞는 표정들을 생각을 하고 네 그때 무대 위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항상 입술은 제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제스처는 이게 잠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연구를 많이 하죠. 최대한 근데 만들어내려고 해요. 어쨌든 누군가 했던 제스처를 비슷하게 하는 거는 새롭진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만들어내려고 노력은 해요. 한! 제 파트 2절 벌스 부분. 아 진짜 오래 생각했어요, 그 제스처를. 진짜 오래 생각해서 막 엎드려서도 해보고 막 앉아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그걸로 제가 만들었죠.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엔딩. 엔딩을 뭘로 하지? 엔딩이요? 어. 계속 서서 춤췄으니까. 그거 엎드릴까? 살짝? 네. 같이 해줄게.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엄청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심장이 겁나 벌렁벌렁거리죠. 마인드 컨트롤을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 할 때는 또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예술 끝나고 숙소에 왔어요. 오늘 안무가 바뀌어가지고. 어, 그치. 어! 춤추는 모습만 찍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저의 시도 때도 없는 일상을 공유하는 게 좀 더 저희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숙소에도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제가 저희 네버랜드도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안녕. 무대 위에서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무대 밑에서는 성격이 안 좋진 않아요. 제가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웃음도 많고 시끄러워요. 저도 저희 멤버들만큼 시끄러워요. 저도 어두운 잠시만 컷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입니다. 네, 12시 55분 한창 저에게는 끼어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스케줄 끝나고 들어와서 노래를 들어요. 잔잔한 곡도 많이 듣고 신나는 곡도 많이 듣고.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진짜 생쇼라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성격인지 이런 거 집에서 누군지 아무도 모르시겠죠? 저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연습생 때 여기 자, 여기 사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원래 더 많았는데 이사 오면서 다 떨어졌어요. 진짜 많죠. 제 좋아하는 향수도 소개시켜드릴까요? 슈아가 선물해준 그냥 이제 되게 가볍게 뿌리는 좋은 향. 이거는 제가 쓰는 이런 거 찍는 것이 맞겠죠? 그냥 저의 뭐 아무 말 대잔치. 잘 편집해 주시겠죠? A few moments later. 바쿠 예의 바르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없어요. 저는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뭐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근데 막 그걸 막 딥하게 막 그렇게 파고들진 않아요. 저는 성격이 아, 뭐 안 풀리고 그냥 안 풀리는 거 그냥 저 슬럼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왔어요. 너무 심심해. 생얼이 첫 공개예요 사실. 제가 브이로그 진짜 해보고 싶긴 했는데 저번 생쇼한 거 아니겠죠? 네. 저희 네버랜드는 좋아해 주실 거예요. 너무 심심해. 오! 이게 저의 일상이에요. 제가 또 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볼까 해요. 맛있다. 저는 사실 지금 탕수육을 먹고 싶어요. 지금 시키면 2시 반쯤 되고 먹고 뭐 하면 생일 때.
참자. 오늘은 참아보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점이 안 잡혀요. 어머, 저기 소연 씨가 계시네요. 뭐예요? 안 돼! 여러분, 제 뭐가 바뀌지 않았나요? 염색을 했어요, 오늘. 지금 회사에 와서 녹음을 하고 끝났습니다. 자유예요, 저는.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 중에서 한도 좋았고 어어도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어가 힙합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안무를 별로 즐겨하진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안무예요. 즐겨하는 안무는 세뉴리타 쪽이죠. 되게 선 많이 쓰고 웨이브도 많이 있는 안무들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안무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배부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영상을 찍을 때 저의 배가 나와 있다, 못 볼록해 보인다, 그래도 그냥 이해해주세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아무튼 잠시 후 연습 때 뵐게요. 안녕. 다시. 다시. 이거 아니야, 아니야. 다시. 제가 막 언니들이랑도 터치를 잘 못해요, 제가. 근데 이번에 그 후레쉬 부분에서 그 오빠를 제가 구두를 신고 밟는 부분이 있어요, 등을. 진짜 이거 잘못 밟으면 솔직히 그 사람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할 때 너무 제가 겁먹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너무 오랜만에 춤을 춰가지고. 여기서 입고 있어, 반복하고. 일단 이어서 한번 보고 하자. 할 수 있지? 연습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초판 너무 높고 테이블은 너무 너무 좁아요. 적응을 좀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요? 맨 처음 시작할 때 포즈랑 뭐 있지? 몰라요? 몇 개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언니들의 엉덩이를 치는 거. 제가 또 언제 쳐보겠습니까? 엉덩이를 치는 거? I got this thing gonna tie your tongue.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옷을 제가 찾았습니다. 비춰졌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예쁠 것 같았고 이렇게 털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솔직히 옷발이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예쁜가요? 감사합니다. 장난이죠. 저요? 저는 사실 큐티죠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요? 저 큐티예요. 제 마음이 나. 노력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쳤으니까. 아니겠죠. 제 생각에 춤사는 조금 타고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편집. 여기는 엄청 털어내요, 몸을. 하고 뭐 이런 동작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로 찾아보세요, 여러분. 민니 언니는 특유의 팔자 그 걸음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진짜. 이렇게. 니아 언니는 이 손에 힘이 없어요. 슈아는 엄청 둥글둥글하게 춤을 춰요. 뭔가 여기가 그냥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욕먹을 것 같은데 멤버들한테 이거? 우리 수진이 내가 사진 찍어줄게. 포즈를 취해보겠어? 아 진짜 멋지겠어. 일하자. 아 잠깐만 이걸 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빨리 와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수진이는요 조용해서 되게 조용했는데 할 말이 없대요. 저 레슨 하기 전에 개인 레슨 했었는데 그 전부터 춤은 잘 췄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주지 못했던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잘했어요. 약간 좀 자기만의 분위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 분위기를 좀 더 많이 돋보이게 좀 더 많이 매력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게 네, 그런 위주로 느낌으로 안무를 짰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못해. 없어서는 안 될 텐데. 네, 평생 함께 할 겁니다. 아, 너무 힘든데? 나 어떡해. 아,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제 찍으러 갑니다. 화이팅. 제 입으로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춤선도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지만 저의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오, 진짜 분위기 있다 라는 말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큐브에 들어왔을 때 이사님이 항상 저의 춤을 되게 믿어주셨거든요. 너는 진짜 메인댄서다. 너의 춤을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 이사님 덕분에 제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제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춤을 잘 추지 못했다면 저를 잘 몰라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춤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네버랜드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춤은 내 반쪽이다. 네버랜드가 그렇게 저한테 안무 영상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버랜드 곁으로 또 돌아오니까요. 그동안 이거 많이 봐주시고 조만간 기다려주세요. 고마워요. 잘 지내세요. 스튜디오 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클릭.